합시다 오늘은 2차 강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2차 강정식 되게 쉬워요, 그죠? 2차 강정식 언제 배웠니, 우리 처음에? 2학년. 2학년. 2차 오늘의 주제는 이거야. 2차 강정식의 근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왜 뛰어났을까? 여기다 몰랐을까? 2차 강정식은 무조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요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하나 박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강정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떻게 생기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기는데 A가 특별히 이제 0이 아닌 애를 가지고 2차 강정식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푸는 풀이법. 그러니까 풀이법, 2차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해준다라는 느낌이야? 얘는 뭐 해달라?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근을 뭐 해달라? 구해달라. 근을 구해달라. 이게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렇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 중학교 때로 한번 가보자. 중3 때 배우지 않았니 처음에? 중3 1학기 때 배웠던 첫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었지? 뭐 인수분해에 의한 방법이 있었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냥 완전제곱식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었어.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번째 방법을 뭐 해서 요거를 일반화시켜놓은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근의 공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기는 이만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구할 수 있구나.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수분해. 봐봐. 사람들 있잖아. 2차 방정식,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방정식은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1차식밖에 못 풀어. 오케이? 1차 방정식만 우리는 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해서 봐봐. A, B가 0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용해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는 얘를 A는 0이다 또는 뭐다? B는 0이다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이거나 완전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봐봐. X-1, 그러면 X-2는 0입니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요. 여기는 얘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x-1은 0이다 또는 x-2는 0이다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몇 차 방정식인데? 요거는 2차 방정식이에요. 요게 1차다, 요게 1차다, 1차 두 개 곱해져서 2차다,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기는 얘를 2차 방정식은 있는 그대로 못 푸니까 2차 방정식 못 풀어. 우리는 1차만 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x는 1이라는 근을 구해주는 거고요. x는 2라는 근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이의 가장 기본인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쉬워요. 두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의 제곱이 예를 들어 k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발견했으면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루트 k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루트 k입니다를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 여기 있는 얘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있는 얘 봐봐 x-1의 전체 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4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요 여기 있는 얘는 x 다시 이쪽 여기다 쓰자면 x-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x가 뭐가 된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니까 x 값은 뭐거나 3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다시 봐봐. 이거 몇 차식이야? 1차를 제곱한 거니까 2차식이잖아, 그지? 그 2차식을 몇 차식으로 바꿔요? 1차식으로 바꿔요. 태초부터 사람들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몇 차밖에 없었어요? 1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이런 성질, 그러니까 인수분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얘의 성질 하나랑 여기 있는 얘의 성질 하나랑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2차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 두 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던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버리면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이 1차식이 된다, 2차식이 1차식이 된다, 이렇게 돼서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2차 방정식을 이제 더 이상 풀 수 있게 돼버렸어, 무조건 풀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얘기, 여기 있는 얘를 이제 뭐 일반화 시킨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이제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근의 공식 간단하게 한번 증명만 좀 해줄게요. 오케이? 근의 공식 3번.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거를 요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구해버려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내가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은 A로 묶어줍니다. 그럼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X, 그러니까 BX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고요. 더하기 C는 그대로 두고요. 는 0입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는 저 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었으니 여기 있는 얘의 반의 제곱을, 그죠? 반의 제곱을, 반이면 이 a분의 b가 될 거고요. 거기 있는 걔의 제곱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오케이? 더했을 때 빼주기도 해야 되잖아. 그래, 원래 식과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다가 더해줄게요. 오케이? 여기다 더해줄 건데 얘는 지금 4a제곱분의 b제곱을 한 거긴 하지만 a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한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한 결과가 더해진 거야. 즉 4a분의 뭐가? b제곱이 더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식을 내가 이렇게, 저 식을,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뭐야?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가 아니라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야.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완전제곱식 바꿔주려면 여기 있는 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요 C는 이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 다음 요 A는 세 변에 다 A로 나눠버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식은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통분 간단히 해보면 4A제곱 분의 뭐가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를 내가 X 더하기 2A분의 B 완전 제곱식 됐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이런 짓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얘는 가만히 보니까 2a잖아. 2a 전체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a분의 뭐가 되는 거야? b제곱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서 x값이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만 넘어가 주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뭐 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까지 배우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의 공식이라고 하면 x는 뭐가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리고 짝수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죠. 짝수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죠. 이건 지금 다 개념적으로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알죠? 이 정도 증명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닌가 보다. 그죠? 두 번째, 짝수 근의 공식. 이렇게 되는, 여기는 얘가 짝수였어. 1창의 개수가 이게 짝수였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근의 공식은 뭐였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됐습니다. 요것까지는 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요 세 가지 결론을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끝판왕으로 뭘 만들어놨어요? 근의 공식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가 이런 걸 구해달래.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의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되겠어? 3, 1, 1, 1,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네.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다? 3x-1에다가 x-1 이렇게 될 테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근이 3분의 1 또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x-1 전체 제곱이 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다 바꿔서 뭐라고 바꿔보자.
이렇게이렇게주어져있었다고한번생각을해보자그러면우리가2차방정식만그냥대충배웠다면2차방정식근해공식만대충배웠다면우리는뭘할거냐면여기는얘를막전개하기시작합니다그죠아전개해요막 2x 더하기 1해가지고막넘어갔으니까마이너스8이네이렇게전개한다그지그것을이제막인수분해하는거근데우리가제대로2차방정식의풀이방법세가지를다배운사람들이라면아이거는그냥딱뭐하면되겠구나 x 더하기1이뭐구나뿔만3이구나그냥너무자연스럽게나와요얘는그럼뭐가되겠어2또는뭐가됩니다마이너스4가됩니다이정도바로찾아줄수있죠무슨말인지알겠죠그래서이렇게완전제곱식을이용하는방법도있고요그는뭐야인수분해를이용하는방법도있고요그다음에그것도아니야뭐이게막 x 의제곱마이너스뭐가 2x 였는데여기플러스뭐4이렇게돼있었던처음이죠인수분해도안되고요오케이그완전제곱식으로바꾸기도귀찮잖아이럴때뭐하는거야근해공식써주는거야오케이이럴때뭐한다근해공식써준다됐습니다그럼여기봐봐좀이상할거야여기 x 는이거짝수잖아짝수근해공식쓸거야그럼 a 분의그러니까1분의안써도되죠b 다시 b 다시는1이죠지금마이너스1이죠그럼여기1플러스마이너스루트 b 다시의제곱은1이고요마이너스 ac 하니까마이너스4가됩니다어호수다그죠호수네여태까지는우리가이렇게되면은근이있었어없었어근이있었다없었다없었다중학교때는없었다라고얘기했지만우리는이제뭘배운사람들로서복소수를배운사람들로서이제는여기는얘뭐가얘의값이수로존재한다는사실을알잖아그러니까실제로존재하지않지만가상의수로존재하는거알잖아1플러스마이너스루트3 i 가됩니다이렇게되어있는얘를가지고뭐라고부르냐면허근이라고허수인근이라고해서허근이런것들은뭐겠어실근이겠죠실근뭐겠어실근이니까무슨말인지알겠어그래서허근도이제근이구나허근도근이구나여기까지정확하게정리해주면됩니다2차방정식푸는방법몇가지있다고세가지밖에없다그세가지를풀면은무조건풀수있어알았죠일단은봐봐이게전제가돼선생님여기다특별히신경써서얘를주황색으로표시했지맞아그래서따옴표까지붙여놨어요무조건구할수있다는그생각을완전히머릿속에잡아놨으면좋겠어오케이여기까지일단간단한개념입니다